네, 안녕하세요. 한솔트럭 정보건입니다. 자, 지금 정 실장의 짧은 차량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5톤, 이제 초장축 차량인데 7.5톤으로 중축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장비 운반을 하기 위해서 그 자동사다리 달려있는 차량이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압축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바퀴가 두 개죠. 자, 축은 앞에 달려있고, 보시면 이렇게. 자, 장비 운반용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가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량은 이제 2012년 9월에 등록이 됐고, 13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4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상태는 뭐 이렇게 양호한 편이고요. 여기서 끝내면 조금 섭섭하니까 실내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실내는 연식답게, 연식이 이제 13년식이죠. 12년 등록에 아주 깔끔한 모습이 보이고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누워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저 공간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어건이 있는 모습이고, 주행거리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0만 8천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초장축 차량이니까 625 차량이고, 넉넉한 적재 공간도 있고, 장비 운반하기 편하시라고 자동 사다리도 달려있는 차량이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